재밌었나 봐. 아빠를 보고 세상을 얻은 것처럼 좋아하는 유이. 요구르트도 먹었다 어제? 네? 재밌었어? 아, 땡깡도 안 부렸네. 재밌었어? 일라. 아빠 물 만져있어. 울으려고 했는데 안 울었다? 울려다가 안 울었어? 왜? 아빠 보고 싶어. 왜 근데 안 울었어? 참았어. 참았어? 왜 참았어?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 곁에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른다. 잠깐만. 아, 알았어. 이틀 주 아빠 못 봤다고 저렇게 좋아하니. 혼자 애 키우기 힘들지? 아니. 그래도 장하다. 할머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잘 키워야 돼요. 그래야 고생엔 보람이지. 이야. 아빠한테는 어디 가? 그러고 가자. 그 아빠 집에서 안 혼내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유이. 올 때와는 달리 생기가 넘친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도 고모 할머니는 유이와의 이별이 아쉽기만 하다. 드세요. 좋아. 드세요. 다시 둘만의 시간. 안아줘? 자. 아우. 이 무거워. 아우 진짜. 부끄럽지? 네 몸무게가 부끄럽다. 내가 뽀뽀하니까 부끄럽지? 창피해. 창피해? 내가 뽀뽀해주니까?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고 걸어가니까 좋아? 응? 얼만큼? 아, 우주만, 아니, 태양만큼, 땅만큼. 그래? 아빠는? 아빠는 힘들어. 집에 돌아온 필립은 옛날 학원 동료에게 과외를 부탁하는데. 뭐야? 뭘 이렇게 봐? 아, 외국인 친구한테 통화하고 있는데, 과외.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화다. 여보세요? 예예. 예. 어느새 영어 강사 최 필립으로 돌아가 차분하게 전화를 받는다. 예, 2시 제가 청대 가면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잘 돼가는 눈치다. 브라보. 오랜만에 필립이 웃는다.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이렇게 한 통화만 딱 와주면은 일단 네 기분이 좋죠. 이제 번호 저장을 하고. 마침내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 준비에 들어간 필립과 유이. 비 오는 날이라 특별히 준비한 밀가루 반죽이 유이 놀잇감이 됐다. 한창 놀이에 빠져 있는 유이. 뭐야 이거? 울챙이 가득. 울챙이 가득이야?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우와 재밌네 아빠. 오늘의 메뉴는 수제비다. 아빠가 유이만 할 때 미국 할머니가 응? 비 오면 때는 수제비랑 막 과자랑 수제비랑 과자? 과자 이걸로 과자도 만들 수 있어. 나중에 아빠가 만들어줄게. 과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줘.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어머니가 해준 탈의과를 잊지 못하는 필립. 아 여기 이렇게 봐봐. 먹어도 돼? 그래 이렇게 이렇게 생긴 과자야. 이렇게 해서 기름에 탁 튀기면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가 엄청나게 맛있어. 나중에 아빠가 미국 할머니한테 물어봐줄게. 어쩌면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이 그리워서 유이에게 김치 수제비를 해주겠다고 했는지도 모른다. 유이야 일로 와봐. 이거 같이 넣자. 그거 넣으면 안 돼. 그거 넣으면 안 돼. 응? 그 상에 비비졌잖아. 더러워. 빨리 와. 따뜻해졌어. 자, 고추. 김치찌개만 생각나네. 밀가루 반죽을 진지하게 뜯어 넣는 유이. 뜨거워, 뜨거워. 냄비 건드리면 안 돼. 따라. 나 동그랗게 할 수도 있는데 네모나게 할 수는 없어. 좋은 것 같았어. 아빠. 아! 드디어 김치 수제비 완성. 우와, 어때? 오, 감자졌네. 모양은 그럴듯한데 문제는 맛이다. 그치? 말을 솔직히 평가해줘. 먹어본 다음에. 많이 씹어 먹어보고. 씹어 먹어봐. 꼭꼭 씹은 뒤 유이의 평가는? 정말 나. 아빠한테 줄까? 맛있어. 그치? 맛있고 어떡만 나지? 어우 엄청 맛있다 이거. 유이야 어? 그 유이가 아까 넣은 거다. 그치? 댓글로 먹어? 유이는 필리표 수제비 맛에 완전히 반했다. 어때? 필립도 맛있지? 만족한 모습이다. 혼자 먹기 바쁠 텐데 아빠까지 챙기는 센스. 냄비 뚜껑에 수제비를 시켜 먹는 건 또 어디서 배운 것일까? 천천히 먹어. 아빠 만든 게 최고지. 응? 어때? 내가 만든 건 좋다고요. 그래? 근데 이 요리를 아빠가 한 거잖아. 하여튼 이게 최고지. 밖에서 먹는 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럼 밖에서 이제 먹지 말자. 알았지? 이제 맨날 이것만 먹. 맨날 이것만 먹자. 맨날 비 안 와도? 어? 비 올 때만 먹자. 알았지? 비 안 와도 먹어? 응? 그렇게 맛있어? 내일도 먹자. 내일도? 알았어. 하이파이. 오늘 유이 기분도 최고다. 다음 날 아침 어린이집 수업 첫 시간. 우리 유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유이 어떻게 인사하고 왔어요? 아빠한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우리 민혁이 일어나서 한번 해보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오늘은 유이도 지각생이 아니다. 한마리 밑에 한뚱이 한뚱이 밑에 한쭉 친구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어린이집에서의 하루를 시작한다. 또래 아이들처럼 이곳에서 유이도 6살짜리 호기심 많은 아이로 자라고 있다. 그날 오후, 필립은 마침내 영어 강사로 돌아왔다. I heard that you majored in industrial design, right? I majored in fashion design when I was in New York. So we might have something that's different design, but same kind of yeah so like let's talk about our majors okay mm-hmm. industrial design huh mm-hmm. how did you like your major when you first came here it was quite nice
But these days,